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된 그 취지는 저희 민주학교가 그 올해 설립이 이제 34주년이 됐어요. 34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커뮤니티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가 민주학교가 생겨났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어떤 그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커뮤니티의 참여와 후원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커뮤니티의 이제 활동 보고도 하고 또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 또 이런 활동에 우리 커뮤니티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라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 액수에 상관없이 소중한 후원금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 문화 그런 그 정신을 저희가 좀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17년 되게 바쁜 한 해였는데요. 1월부터 9월, 그러니까 1, 2, 3분기 9월 말까지의 저희가 펼친 활동들을 좀 커뮤니티에 이제 감사 보고 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주력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그런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참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설립 34주년 기념 재정 마련 행사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기자회견 했고 먼저는 그 민주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펼친 그런 서비스 관련돼서 우리 최경희 선생님 그리고 고재한 선생님께서 지금 의료봉사 그다음에 이민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활동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컬 담당하고 의료보험 서비스 담당하고 최경희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의료봉사 서비스 상담을요. 메디컬이랑 신청 리뉴, 그다음에 차범역 보험 전화 아니면 전화 상담, 방문 상담으로 802명이 오셔서 저희한테 상담을 원했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메디컬 의료보험 신청이나 리뉴 그리고 또 연장자 처방약 보험을 서비스를 해드리는 신청수는요 107명과 174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메디케어 변경 기간이 10월부터 12월 7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도 메디케어 변경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장자 분들이 오셔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이민 법률 서비스 이 매니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고재환 선생님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펼친 저희 이민 법률 서비스 그 활동 보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재환입니다. 저희 팀에서 3분기 동안에 이제 신고하는 거의 합계가 나지 않은데 2,888건을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773건을 서류를 작성을 끝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229건을 했고요. 다카 같은 경우는 상담을 590건 그리고 서류 작성을 182건을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 40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주권 갱신도 344건을 상담을 했고 그 중에 118건을 작성을 완료했고요. 가족 초청은 상담을 151건, 그다음에 서류 작성을 끝낸 게 32건입니다. 그다음에 앱이 60, 이거는 이제 서류 비자를 운전면허증 해주는 거죠. 그 상담을 79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앱 545, 이거는 서류 비자 거주면 학교 보조하는 거죠. 이게 101건 상담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의료도 그렇고 이민 법률 서비스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 한인 분들이 많이 그런 그 생활에 걱정도 많으시고 또 이민 관련돼서 불안한 것도 많으셔가지고 문의가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는 그 저희 핫라인은 포함이 안 됐는데 핫라인도 한 지난 9개월 동안 거의 한 2천여 통 이상의 전화 문의가 오지 않았나 싶고 아마 올해가 저희가 민주학교가 LA랑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민권 신청 관련돼서 제일 많이 접수를 도와드리지 않았나 거의 오렌지 카운티랑 LA랑 9개월 동안 한 1,000여 명의 우리
지역사회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서비스로 하나로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그 주택상담, 시민아파트, 노인아파트 상담 해드리고 저희가 그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지난 9개월 동안 저소득층, 노인 및 시민아파트 문의가 한 800여 명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고요. 그 중에 한 160여 명이 서류 작성 및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부터, 이번 월요일날부터 그 섹션 8, 그 바우처, 렌트비 보조죠. 그 문의가 그 신청이 시작된 이후부터 저희가 거의 평균 전화와 방문이 한 100여 분 이상이 방문 문의를 하셨고 어제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은 게 저희가 3일 만에 거의 한 220여 분이 오셔서 지금 그 바우처 섹션 8 그 신청을 이제 하셔서 지금 한인 커뮤니티의 그 주택 문제와 그 저소득층 아파트를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참 그 어려움들을 많이 지금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서비스 외에 그 저희가 또 이제 우리 한인분들과 또 지역사회 다른 타민족들과 연대해서 우리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정책적인 문제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저희 이제 그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림의 기거든요. 우리 이민 청소년들이 이제 시민권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이민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김정우 씨가 최근에 펼치고 있는 그런 드림에 관련된 그 좀 활동 보고 잠깐 해주시고 백희석 씨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청소년 교육 그다음 지도력 개발, 그다음에 선거 참여 그런 그 활동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20일 동안 농성을 했었어요. 24시간 20일 농성 해가지고 다른 단체 연대하고 이제 많은 종교 단체들과 또 다른 연대할 수 있는 다른 non-profit organization들과 함께 이렇게 연대했었는데 한 저희가 20일 동안 길거리에서 모금한 돈과 온라인을 합쳐서 한 만 불 정도 모금하였고 그리고 페티션이 한 서명받은 게 한 9천 명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 다카와 다카의 중요성과 그리고 드림 액트가 왜 꼭 패스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셔널 그 이 액션을 그 모멘텀을 삼아서 저희가 지금 OC에서는 미미 워터하고 그 하원은 미미 워터와 애드보이스를 이 타겟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UCI에서 한 2주 정도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3시 이렇게 매일 학생들과 함께 서명운동, 서명받기와 그 포스트카드 받고 그 앞에서 전화하는 그 온사이트 컬링 그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죠. 그 캘세포트 앞에서 그 에드로이스 하원을 상대로 또 이제 타깃해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또 서명운동 받고 있고 전화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백희석 씨 민주학교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 참여 선거 활동을 지금 같이 이제 총괄하고 계십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this press conference. My name is Jonathan Paik. I'm the Orange County Director of the Korean Resource Center. I'm excited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all today about the accomplishments that our office has been able to work through. I think as DJ had mentioned. That we had actually accomplished a lot of successes in Orange County thus far this year as we get ready for the election next year. We've been able to train well over 45 leaders in Orange County that are between the ages of 18 to 25 that are really becoming campaign leaders both in the Dream Action now as well as moving into the election next year. As we know, Orange County hosts the fastest growing Asian American population in the country. And so when we're looking at Orange County right now,
We understand that Orange County is going to become the battleground county for the rest of the country and the eyes of the eyes of the country in terms of the fate of immigration and healthcare can largely be determined by the work and civic engagement that's going to be happening in cities like Fullerton, like Buena Park, and like Irvine. And so moving forward, last year we were actually able to host one of the largest civic engagement programs in the country, where we were able to contact over 16,000 Asian American voters in the country and being the only organization that hosts the statewide Korean American civic engagement program to contact voters in the state of California. As we move into 2018, we have a vision of being able to continue to increase Korean American voter participation now larger more than ever. As we find that this coming election in 2018 is going to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we need to continue to be able to build leadership, build the folks who can continue to do the work on the ground. Our work so far has been able to be accomplished because of the leadership that exists within our organization,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be successful moving forward into 2018. 네, 그 올해 청소년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지도력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우리 이민자들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유권자 등록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림 법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또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오렌지 카운티의 풀루턴 고등학교 디스트릭에서 저희가 다른 타민족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학교 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결의안을 저희가 요번에 한 몇 달 전에 통과를 시켰고 최근에 우리 또 우리 OC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한 5천여 명 5,000 몰 그 올해 한 2개월 동안 5천 명 이상의 평균 연령이 한 23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들 5천여 명의 우리 아시안 학생들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김정우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교 캠퍼스 두 군데에서 드림맥을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유권자 등록도 받고 서명도 받고 바로 또 그 미미 월터 그다음에 애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 드림에게 지지할 수 있도록 코스판서가 될 수 있도록 좀 전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업데이트해 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 연방 의원들이 다 이제 의회가 휴가를 해서 지역으로 돌아와서 원래 이번 금요일 날 미미 월터 연방 의원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드림에게 왜 중요한지 그분이 왜 코스판서를 돼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약속이 잡혔는데 바로 한 엊그저께 지금 산불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이 지금 연기됐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11월 8, 9 November 8 and 9 수요일날 목요일날 LA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한인분들이 다 DC에 가서 연방원들 직접 만나서 드림맥을 코스판서라고 저희가 만날 때 지금 미미 월터와 에드로스 의원들을 직접 만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또 김용호 씨께서 저희가 민주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으시고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접하시는데요. 지금 김용호 씨께서 민주학교의 어떤 그런 디지털 온라인과 전화 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한인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것도 이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첨부한 자료에 나왔다시피 이제 지난 1년 동안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가 5만 7천 사용자 그리고 조회수가 1만 9천 19만 5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올해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학교에서 이제 지난해에 그 웹사이트를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현재는 지금 디자인 유니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학교에서 올해부터 그 소셜 미디어를 전담하는 실무진을 고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와 소통에 나서고 있고요. 그 결과 올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합계가 월 평균
4만 9천 건의 이제 노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저희 문제학교에 이제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의견도 내고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 문의는 현재 월 평균 3,500건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 문의가 이제 문제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활동 보고의 앞에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오늘 그 아주 특별 손님이죠. 그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나카세계 공동 사무국장이신 이제 베키 벨코 씨께서 지금 사무실이 시카고에 있으신데 지금 LA에 오셔서 처음으로 아마 우리 한인 언론사분들 한인 커뮤니티와 인사도 드리고 간단한 그런 그 정보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키 벨코 씨께서 ACA라고 해서 Adoptee Citizenship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드림 법안에 대한 좀 정치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뒤에 패키지가 있어요. 저가 보시면 저기 자료가 있습니다. 패키지. Hello. So I was going to provide some updates on the DREAM Act and the Adoptee Citizenship Act. So first with the DREAM Act, as you know, the DACA program was cancel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o now we must get the DREAM Act passed for our young people. The DREAM Act is actually much better than DACA because it will cover 2.1 million young people, that's the estimate, as DACA did almost 800,000, and it offers a permanent pathway to citizenship. And so it's a permanent solution for our young people, which is really great. And so it was introduced into both the Senate and the House. The co-sponsors or the lead co-sponsors in the Senate are Senator Durbin from Illinois and then Senator Graham from South Carolina. And also in the House by Representative Roybal Allard, who's from here from California. And so we need to get to 218 votes in the House to pass the DREAM Act. There are 200 right now, 195 Democrats support the DREAM Act and 5 Republicans. And in the Senate, we have to have 60 votes, and right now they feel like they have about 56, and so there are 4 more senators we need to move towards the DREAM Act. And so what NACASEC and its affiliates are doing, CARIC here in LA and Orange County, and then the HANA Center in Chicago, and our NACASEC Virginia and Northern Virginia area, which has a very large Korean American community, we are reaching out to our Republican members of Congress and sharing the stories of our young people with them, or sometimes our young people go with us to share their stories and trying to get them to support the DREAM Act. So we're very hopeful that we will be successful by the end of the year. We're gonna have a big Asian American mobilization to Washington, D.C. on November 15th and 16th. We're working with 18 other Asian American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to try to get the DREAM Act passed, along with many other immigrant organizations and allies as well. And to let you know, tomorrow morning actually at 10 a.m. on our Facebook Live, we're going to be doing an interview with Congresswoman Judy Chu. She's been a big supporter of the DREAM Act, so we're going to be interviewing her about why she supports it and how we can get this done by the end of the year. So we invite you to come watch that. And then secondly, about the Adoptee Citizenship Act. So as you probably know, there are about 35,000 adoptees without citizenship. I myself am a Korean adoptee, but I'm fortunate to have citizenship. Of the 35,000, 20,000 are Korean Americans, since Korea was one of the largest centers of adoptees for many decades. So we are working, we have to get our bill reintroduced into Congress because it's a new 115th Congress, new Congress is here. So we get the bill reintroduced. So we just did 2 days of action in Washington, D.C. on October 4th and 5th. We had 4 adoptees without citizenship that came with us to D.C. to share their stories with legislators and urge them to reintroduce the bill. We're focusing on trying to get the bill first introduced into the Senate. So we're mainly meeting with folks who serve on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because that's where our bill will start. And we're working with them now on the language for the bill. And our next step will be to plan a congressional briefing, which will probably be in November. 예,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요약을 드리면 드림액과 지금 입양인 시민권 법안 재상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카가 이제 3월 5일 날 이제 그 없어지게 되지만 드림액
이 지금 연방 상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주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죠. 지금 200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금 코스판서를 했고 18명만 더 이제 이거를 코스판서를 받으면 이제 통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상원에서도 한 60표가 필요한데 5명의 상원원만 더 코스판서 하면은 이제 빵빵빵 해가지고 저희가 드림액이 해서 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0 2.1밀리언이니까 200만 명 이상의 우리 이민자 청년들이 이제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이걸 중심으로 11월 November 8 and November 9 8 and 9 right? 15, 16. Is it November 15, 16? 11월 저희가 중순쯤에 우리 LA, 시카고, 버지니아 또 다른 아시아 단체 한 18개 단체와 함께 전국 아시안 아메리칸 드림액 촉구를 위한 이제 로비데이를 워싱턴 DC에서 하고 저희는 지금 LA에서도 한 저희 한 50명 이상이 이제 갈 예정이고 지금 그 18명만 더 연방 하원에서 코스파서 하면 되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많이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렌지 카운티는 에드 로이스, 미미 월터, 데나 로라 바컬, 뭐 데럴 아이사 그런 분들이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아직 그 드림액 코스판서 지지자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벌써 4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8명만 더 받으면 되고 그중에 저희가 우리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4명 연방 하원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좀 똥출타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입양인 시민권 법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에 3만 5천여 명의 그 입양 아들이 시민권이 없어서 불안하게 공포에 떨고 살고 있고 3만 5천여 명 중에 2만여 명이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계 입양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한 70%가 넘는 거죠. 3만 5천 명 중에 2만 명. 그러니까 작년에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올해 지금 다시 재상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상정을 위해서 얼마 전, 한 달 전, 벌써 한 달 전은 아니죠. 벌써 한 1, 2주 전, 10월 4일하고 5일 날 우리 나카색이랑 이방인분들이 워싱턴 DC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 법안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로비를 했고 지금 좋은 소식은 그 연방 상원 의원 중에 미조리를 대표하는 그 상원은 블런트란 상원 의원이 이 법안을 지금 재상정하겠다 의지를 발표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랑 같이 그런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구 어떠한 내용들을 넣을 건지 지금 토론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고 아마 11월 말쯤에 연방 상원을 중심으로 지금 재상정 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여튼 그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저희가 그 펼친 봉사 활동 또 우리 또 커뮤니티와 함께 우리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정치력을 강화하고 좀 더 나은 우리 이민자들 소수민족 권익을 위해서 펼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지금 발표를 이제 해드렸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커뮤니티의 참여와 후원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에 그 섹션 8 그 아파트 렌트비 지원으로 거의 하루에 이제 100여 명의 분들이 찾아오시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올바른 정보 신청이 되실 수 있도록 어떤 인력과 트레이닝 또 다 어떤 그런 리소스 재원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DC를 가고 싶어도 비행기를 사야 되고 거기서 하루에 적어도 뭐 아무리 싸게 먹어도 맥도날드 먹어도 함께 6불씩 나가야 되고 하룻밤 아무리 유스 호스텔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잔다 해도 하루에 한 18불 20불은 있어야지 교회 바닥에서 잠을 다 1불 1전이 다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기금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 저희가 거기 여기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다운타운 대성모 성당에서 이제 만찬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와 함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찬 못 오시더라도 저희가 민주학교 나카색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캠페인에 서명하는 거 드림액 그다음에 입양한 시민권 법안 그다음에 5불 1불
뭐 100불, 액수에 상관없이 커뮤니티가 비록 뭐 자원봉사 DCN 같이 못 가지만 14일반 소중한 후원금으로 같이 저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 언론사 관계자분께서 좀 보도해 주시면은 우리 한인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때이지만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자원봉사로 시간이 안 되시지만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돈 있으면 돈으로 저희 민주학기 활동에 또 우리 이민자가 권익을 위한 활동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해서 그 어느 커뮤니티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결하고 뭉쳐서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함께 우리 미국 사회가 좀 더 인도적이고 더 나은 미국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좀 우리 커뮤니티가 좀 모범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한두 분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1대1 인터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활동 봉사 서비스 보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캠페인 아니면 앞으로 펼칠 캠페인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 마련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가 좀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죠. 저기 그 수상자가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이런 만찬을 통해서 저희 활동과 함께 참여해 주는 이제 타민족 그 정치인 그 다음에 이제 단체들에게 저희가 감사패를 저희가 이제 드리고 또 저희 또 내부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모범을 펼치는 특히 이제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꿈나무들 우리 청년들에게 활동한 거에 대한 어떤 감사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수상자를 제가 선정하는데 올해는 정치인 중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연방 43지구죠 맥신 워러라고 하는 우리 연방 하원 의원이 그동안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어떤 그런 권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그분에게 공로패를 연방 하원 의원 맥스 워러에게 공로패를 제공하고 SEI라고 전국 노조 서비스 노조거든요. 거기 아마 멤버가 300만 명 아니면 2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서비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노조의 부회장이죠. 아시안으로는 유일한 부회장인 루이자 블루 필리핀계 아메리칸이거든요. 이분께 저희가 공로상을 하고 특히 올해 저희가 펼친 활동 중에 정책 활동 중에 또 좋은 성과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러턴 오렌지 카운티가 있는 풀러턴 그 고등학교 교육부에서 교육 의원으로 계시는 이 자넷 바스케스 의원이거든요. 아마 최연소 라틴계 여성으로서의 어떤 교육위원이신데 이분과 저희가 같이 해서 그 풀턴 고등학교 교육부에서 이민 단속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결의안을 이번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주도한 역할을 하신 그 교육위원께 저희가 공로상을 하고 LA 오렌지 카운티 시카고 버지니아에서 저희 활동하는데 아주 눈에 띄는 지도력 그다음에 이제 헌신을 하신 세 명의 청년분들에게 저희가 그 청년 정의상을 하고 아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우리가 에릭 양 씨 그리고 김현 씨는 버지니아 그다음에 사미라 씨는 시카고 저희 자매 단체 하나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청년 지도자입니다. 이분들이 다 아마 지금 나이가 대학생이실 거예요. 대학생이시고 10대 말 아니면 20대 초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저희가 감사패를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참석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일 오셔서 맥신 워러 의원과 또 뭐 루이자 블루 청년분들과 인터뷰도 가능하십니다. 드림액트와 관련해서 한인 만약에 드림액트가 통과를 됐을 경우에 우리 한인들은 몇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보고 좀 설명해 주시. 그 다음에 남가주 지역만 현재 누가 지금 이 드림액트 법안을 지지를 하고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워터 수용도 설명하고 했는데. 네. The question is how many quail methane will be impacted by the Dream Act? 제가 좀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예. 보충 설명. 지금 전국적으로 한 11만에서 1200만 명, 1200만 명, 1100만 명. 11 to 12 million의 우리 서류 미비자 분들이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그 중에 우리 아시안 분들이 1.5 million이 됩니다. 1.5 million이 되고 아시안 그리고 우리 한인 분들 서류 미비자는 거의 한 25만 명에서부터 한 28만 명까지 지금 보고 있고 매년 DHS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 분들 중에 적어도 한 18% 5명 중에 한 분, 6명 중에 한 분은 서류 미비자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청년들 예를 들어서 드림맥 관련돼서 어느 분들이 혜택을 받을까 지금 아시안 아메리칸 전체의 한 1.5 밀리언 중에 이 드림맥으로 아마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거의 한 10%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드림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중에 10%니까 20만 명 되겠죠. 20만 명의 아시안겐 아메리칸 드리머 학생들 중에서 저희 한인분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략 20만 명의 적어도 한 4만에서 5만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지금 남가주 지역도 하면 지금 또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전국적인 지수거든요. 아니요. 아니, 그거 말고 현재 이 드림액트를 지지하고 있는 남가주 지역 정치인들이 몇 분? 아 남가주 지역 지금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코스판서가 됐어요. 그리고 남가주 지역에 있는 연방 하원 의원 중에 공화당 의원 중에 지금 코스판서 되신 분이 데넨 그다음 벨라데오 두 명이죠.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센츄럴 지역에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코스파스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건 빨리 땡스기빙 전에 우리 남가주에 있는 미미 월터 선생님 아니 미미 월터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에드 로이스 그 두 분만 해도 벌써 지금 두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저희가 다미노 효과로 그 캘리포니아 주가 어느 지역보다 연방 하원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 의원 내에서도 이제 이게 해야 된다, 중요한 거다 그렇게 좀 다미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ybody wanna add? 다른 혹시 질문? 하여튼 오늘 그 수요일날 그 파킹도 힘드시고 오늘도 오전에도 일정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사진 한번 찍고 1대1 저희가 인터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그럼 찍어주시죠. 서서 찍을까요? 자리에서. 네. 앉으세요. 잠시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게. 하나, 이번 드림맥. 네. 드림맥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드림맥. 감사합니다. 예.